오랜 시간 막혀있던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 풍부한 북한의 광물 자원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김동완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과 함께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남북 과학기술 협력이 예. 지금 급물살을 타는 듯 했는데 예. 앞으로 또 가야 할 길이 많잖아요. 조심스럽게 예,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 먼저 그 북한의 광물 자원 분야 먼저 주목하는 이유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기술 분야 발전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광물 자원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라는 그런 태생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타이틀을 갖고 있죠. 네. 반면 북한은 많은 분야가 낙후되어 있지만 자원만큼은 풍부한 그런 자원부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없어서 항상 아쉬워할 수밖에 없었던 광물 자원이 북한에 풍부하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풍부한 북한의 광물 자원이 더욱더 부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 광물이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예,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이 광물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연광석의 경우엔 99.6%를 수입하고 있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희소금속들, 네. 뭐 코발트, 히토류 등은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 들어 희소금속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반면에 매장량 및 생산량은 극히 일부 국가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가격과 공급이 요동치는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코발트의 올해 가격이 작년 동일 기간 대비 4배나 올라서 지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예. 비싸서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기도 예. 하는데 요즘 그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얼만큼 많은 광물 자원이 있길래 대체 이런가? 자원 부국이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예, 예.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 종류는 총 42광종으로 석탄광 1종, 금속광 22종, 비금속광 19종 등이 있습니다. 이 주요 광물은 첨단 전자장비와 항공우주 산업에 많이 사용되는 마그네슘의 원광이죠. 이 마그네사이트로 약 60억 톤 세계 매장량 1위입니다. 오, 네. 그다음에 축전지 자동차 배터리 케이블 합금 등에 사용된 납은 1060만 톤으로 세계 3위, 도금 함석 합금에 사용되는 아연은 2110만 톤으로 역시 세계 3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철강 산업에서 뭐 첨가 연료나 합금 제조로 사용되는 망가니즈는 30만 톤으로 세계 7위, 금은 2000 톤으로 세계 8위. 그다음에 철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금속이죠. 예. 가장 많이 쓰이고 이건 25억 톤으로 세계 7위 등 전체적으로 세계 10위권의 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광물 자원의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 그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니 그렇죠. 좀 예상 외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첨단 제품의 필수 소재죠. 희토류. 예. 앞서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북한은 그럼 얼마나 묻혀 있나요? 네, 이제 희토류는 이제 광학유리라든지 뭐 광섬유, 세라믹, 레이저, 뭐 LCD 디스플레이, 연구자석 등에 필요한 주요 희소금속입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2천만 톤에서 4,800만 톤으로 희토류 매장량 세계 1위인 중국에 근접할 정도의 방대한 규모입니다. 네. 또 북한은 우리나라에 단 한 곳도 없는 희토류 제련소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에 수출한 실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희토류가 지금 뭐 2천만 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쓸 때는 아주 극소량만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거의 수치가 예, 네. 우리 연간 한 3천 톤 정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볼 때는 앞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예,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죠. 오, 만년을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수치라고 예, 볼 수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희토류 매장량까지 알아봤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 풍부한 자원을 가진 북한. 이거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와닿는 게 확확 와닿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들 자원의 매장량의 가치는 뭐 조사한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뭐 3,200조에서부터요. 두 배인 6,600조, 많게는 7,500조까지도 추정하는데 7,500조. 예, 최근에는 1경까지 추산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경까지. 예. 예, 예. 이렇게 가치 추정량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네. 북한이 다른 자원 부국과는 달리 광물 자원 매장량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북한 광물 자원의 뭐 생산량이라든지 매장량이나 이런 가치는 북한이 각종 매체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노출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국내외 기관과 관련 단체들, 연구자들이 수집해서 분석하고 추측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원 가치가 정확하게 과연 얼마가 될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아니 추측이지만 정말 엄청난 가치일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 이런 북한의 광무의 자원에 눈독 들이는 국가들이 한두 나라가 아닐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뭐 호주, 싱가포르 등은 북한의 광물 자원에 투자를 고려했거나 실제로 투자를 했던 나라들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현재까지 북한 자원 획득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입니다. 그러겠죠. 예. 중국은 이미 북한의 경제성 높은 19곳 이상의 광산 채굴권을 선점하기도 했고요. 계약 기간도 10에서 50년으로 아주 장기간이고 특히 북한의 희토류 탐사 채굴 판매 권한까지도 획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처럼 중국은 북한이 부족한 식량과 각종 자재를 국제 시세보다 낮게 이제 공급해 준 대신에 북한 광물 자원을 좀 헐값에 좀 썰어 담고 있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니라고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북한에게 서운한 감정도 느껴질 정도로 중국에다 그렇게 헐값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이 북한에 대한 광물 자원 여러 나라에서 눈독을 들이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안에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예. 앞으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런 광물 자원에 대한 협력도 증가해 나갈 텐데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교류를 하다 보면 뭐 아직 많은 뭐 장애물이 남아 있지만 세 가지 점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첫째로 광물은 수송 비용이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생산지와 수요지가 서로 가까울수록 원가가 저렴해지죠. 그런 점에서 기존에 비해 광물 수송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원의 수급이 좀 안정적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자원을 구하지 못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문제를 겪는 일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예. 셋째로 4차 산업혁명 등에 이제 필요한 첨단 산업에 이제 필요한 필수적인 우리 희소금속의 가격이 이제 급등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첨단 제품의 국제 가격 경쟁력이 또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광산을 개발할 때 시간도 정말 많이 들어가지만 자본도 많이 투입되잖아요. 예. 근데 과거의 경험을 좀 살펴보면 좀 투입을 했는데 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못했던 경우도 예. 있었습니다. 예. 북한의 광물 개발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이전에 아직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남아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거기 방문해서 네. 탐사하는 기간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북한의 자원 개발은 반드시 또 긴 호흡을 갖고 또 접근해야 되고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민간 기업이 북한 자원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으므로 시기상조입니다. 그렇죠. 네. 예, 따라서 정부 관련 기관이 먼저 진출해서 또 정책적으로 토대를 다진 후에야 비로소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지면서 네. 남북 교류도 잠시 주춤하는 분위기잖아요. 아무쪼록 잘 해결돼서 앞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